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육해상 캐톤케어 운전강사 슈리입니다. 이번에는요 직각 주차하고 들어갈 때 왼쪽 바퀴가 탈선될 때 1종 버튼에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2종 자동은 안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대로 주차를 뭐 공식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뭐 붙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너무 핸들을 많이 꺾어서 순간적으로 많이 꺾어서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너무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왼쪽 뒷바퀴가 탈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측 앞바퀴는 탈선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공식을 잘 하시게 됩니다. 자, 다 돌리고 이렇게 왼쪽에 공간이 없죠. 이거는 들어가다 보면 100% 걸려요. 보세요. 예, 밟았죠. 그죠? 다시 앞으로 갑니다. 자, 그죠? 밟는 거 보이죠? 이렇게 밟을 것 같을 때 그냥 여기서 쭉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. 항색선하고 내 차가 손가락 하나 정도 나갈 정도는 있어야 돼요. 이 정도에서 멈추셔야 돼요. 여기서 내가 들어가다가 밟을 것 같으면 스탑. 그러면 D를 넣고 그대로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. 자, 노란선 절반 정도. 이렇게 절반 정도. 그리고 핸들을 풉니다. 원위치 해주시고 뒷바퀴 잘 보시고 뒷바퀴가 예, 꺾이는 검지선 꺾이는 부분까지 나란하게 맞으면 스탑. 예, 이 상태. 처음 꺾이는 부분 있죠? 처음 꺾이는 부분하고 바퀴가 나란해졌을 때 스탑. 예, 이 정도 스탑하고 그다음에 왼쪽 다 돌리고 들어가면 타고 들어갑니다. 안 밟아요. 이런 식으로 밟진 않아요. 이런 식으로 밟을 듯 맞듯 하면서 들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꺾이는 부분하고 나란해져야 됩니다. 그럼 옆에 넓어지죠. 왼쪽 이 정도. 그리고 원위치하고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더 연속 동작 보여드릴게요. 자, 돌리고 갑니다. 홀리는데 밟을 것 같네. 다시 뒤 놓고 앞으로 살짝, 그죠? 마디. 예, 노란선 절반 정도. 그 다음에 원위치 하고 후진 넣고, 자, 꺾이는 부분하고 나란해지면 스탑. 그 다음에 다 돌리고, 자, 가면 타고 들어가죠. 저 선을 타고 들어가면서 오른쪽 예, 각도 스탑, 원위치 풀고 확인되었습니다. 올리고 삑 하고 맞춰서 공식대로 절반 맞추고 돌려서 나가면 탈선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. 자, 왼쪽 뒷바퀴 탈선 될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. 다시 뒤를 놓으시고 그대로 앞으로 가서 항색선을 절반 정도만 밟게끔 예, 섰다가 예, 다시 핸들 푸시고 뒤로 살짝 빼서 예, 바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. 너무 많이 붙어서 그래요. 예, 너무 많이 붙고 공식대로 하면은 당연히 왼쪽이 이렇게 공간이 없죠. 그러니까 앞에 나는 이 항색선을 맞추고 해도 왼쪽 다 돌렸을 때 당연히 뒷바퀴가 각도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그러면 D 놓고 그대로 앞으로 핸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대로 해서 예, 노란색이 절반. 자, 절반 됐죠. 노란색 절반. 바퀴가 절반 정도. 그 다음에 원위치하고 꺾이는 부분, 처음 꺾이는 부분, 내가 처음 뒷바퀴가 처음 만나는 꺾이는 부분하고 일치하면 스탑. 그리고 다 돌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타고 들어간다는 거. 돌리고. 자, 이때 우측이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. 요 우측이 공간 없을 때는 우측 예, 공간 만드는 방법 알죠? 자, 이렇게 풀고 확인되었습니다까지 들어가고 올리고 왼쪽이 넓고 오른쪽은 좁으면 뒤 놓고 왼쪽 다 돌리고 그리고 옆에 예, 사선이 딱 맞으면 스탑. 그죠? 그리고 오른쪽 다 돌리시고 그리고 쭉 앞으로 나가면 자, 이게 절반 정도 있으면 자, 뒷바퀴가 노란선을 밟는지. 자, 노란선을 밟으면 왼쪽 앞바퀴는 탈선 없다 그랬죠. 노란선을 밟죠. 검지선 안 밟죠. 그럼 왼쪽 앞바퀴는 탈선 없어요.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주차했을 때 왼쪽 뒷바퀴가 들어갈 때 탈선될 때 대처 요령이었습니다. 영상 잘 보시고 하셔가지고 모두들 예, 주차 탈선 없이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육해상 캐톤케어 운전강사 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